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2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상위 알트코인들이 상승 추세,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면서 초록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9,9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3.67% 상승한 9,911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의 진한 초록불이 눈에 띕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바이낸스 코인이 5%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7%대 상승폭을 만들어가면서 현재 291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는 코인마켓캡으로 이동해서 살펴볼게요. 현재 전체 시장 가치가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3,035억 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8%까지 증가했습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순위를 쭉 내려보시면요. 오늘은 대부분 상위 알트코인들, 또 비트코인까지 좋은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7거래일 차트 보시면 계속해서 완전한 상승 흐름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급등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조금 더 큰 모습이긴 하지만 상승 곡선을 그려주고 있고요. 순위 쭉 내려보시면 오늘은 10위권 내에서 테더 홀로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순위를 쭉 내려보시면 네, 오늘은 상위 알트코인들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0위권 내에서는 크립토닷컴 체인만 7%대 홀로 큰 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순위를 쭉 내려보시면 네, 상위 암호화폐에서 순위가 좀 내려갈수록 조정을 좀 더 깊게 받고 있는 오늘 시장이고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을 잠시 살펴보면요. 네, 오늘 거래소들은 24시간 거래량 위주로 거래량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업비트 순위 살펴보시면 24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50%대 넘게 거래량을 늘려나가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확인해보면요. 네, 빗썸에서 비트코인 현재가 117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3%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제시세와 같이 이더리움이 6%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 4%대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순위 쭉 내려보시면 국제시세와 마찬가지로 순위가 좀 하락할수록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강하네요. 업비트 이동해보시면요. 새롭게 상장한 무비블록 여전히 거래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는 있지만 전일 대비 10%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마찬가지로 빗썸에서와 같이 1170만원 돌파를 했고요. 이더리움 6%대, 비트코인 캐시 4%대 상승세 연출하고 있네요. 순위 쭉 내려보시면 업비트에서는 상위권에서도 혼조세가 조금은 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강한 오늘 시장이네요. 네, 오늘의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예상대로 현지시간 21일 암호화폐 최종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상 자산이 자금 세탁 또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난 2018년 10월 개정 작업을 거쳐서 2019년 6월 최종 권고안을 완성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인데스크 기사부터 살펴보시면요. FATF 표준에는 암호화폐 교환을 포함해서 가상화폐 자산 서비스 공급자가 회사 간의 자금을 이체할 때 고객에 대한 정보를 서로 전달하는 논란이 있는 요구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상화폐 자산 서비스 공급자 간의 송금을 위해서는 송금인 이름과 계좌, 또 물리적인 주소 혹은 신분증 번호, 또 수취인 이름과 수취인 계좌번호를 밝혀야 합니다. 은행 간 송금 시 이 같은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제공은 이미 의무사항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 지지자들은 암호화폐의 경우 이런 규정 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를
코인데스크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 기사 또 이어서 함께 보시면요. 일단 FATF는 이날 성명에서 가상화폐 자산의 범죄 또 테러 목적 사용에 따른 위협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긴급한 이슈로 좀 주목을 하면서 회원국들이 권고안 이행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FATF는 회원국들과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새로운 의무사항을 이행을 하는지 모니터를 할 계획이고 2020년 6월에 이전 12개월 동안의 활동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뉴스BTC 소식인데요. 비트코인이 현재 $9,900를 돌파하면서 만 달러의 상큼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만 달러를 돌파한 후에 다시 네 자릿수 가격으로는 거래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기사를 쭉 함께 보시면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3,000 부근의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된 지 불과 6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현재 자산 가치가 무려 3배 이상 뛰었습니다. 급속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성장률이 계속된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네 자리 이하로 거래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만 달러 이하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중요한 심리적 저항과 함께 만 달러를 코앞에 내다보고 있고요. 한 트위터 분석가죠. 암호화폐 분석가인 플랜B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200주간의 이동평균을 살펴봤을 때 최저 가격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 중요한 지금 지표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아직 황소들의 움직임이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번 만 달러 위로 올라선다면 다시 그 아래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000달러 돌파 이후에도 다시 세 자릿수로 돌아가지 않았고 만 달러 돌파 이후에도 네 자릿수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분석함과 동시에 만 달러 돌파 이전에 비트코인 구매를 권유하는 분석가들의 발언 또 그 내용을 담은 기사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웹서버 클라우드플레어가 이더리움 게이트웨이 출시 관련 소식을 전한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이 13%대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클라우드플레어가 위치를 잡으면서 이더리움이 반등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3% 이상 급등에 이어서 이더리움 가격이 $300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클라우드플레어는 이더리움 게이트웨이 시작을 알리면서 컴퓨터에 추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더리움 게이트웨이를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더리움 현재 지난주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요. $3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현재가 $291 형성하고 있고요. $300 돌파를 한다면 $400까지의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300 돌파가 가능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더리움 관련 이슈를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개선 제안서 중 일부가 이스탄불 업데이트, 업그레이드에 적용되는 것이 최종 승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요.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들이 이스탄불 업그레이드를 위해 제출한 약 30개의 이더리움 개선 제안서 중에서 2024와 1702가 최근 공식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사를 쭉 보시면요. 일단 네, EIP2024는요. 새로운 해시 함수인 블레이크2를 위해서 이더리움 가상 머신의 신규 프리컴파일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블레이크2는 익명성 코인, 지캐시 등에서 사용되는 해시 함수인데요. 기존 해시 함수보다 블록체인 데이터 검증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EIP1701을 좀 보시면 어카운트 버저닝이라는 새로운 방법론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손쉽게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또 네트워크상의 신규 가상 머신을 도입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인데요. 갤럭시 디지털이 암호화폐 옵션 계약 거래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국 암호화폐 전문 투자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는요. 최근 갤럭시 디지털이 암호화폐 옵션 계약 거래 서비스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계획은 암호화폐 자산이 높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기관 투자자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트코인 옵션들은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이는 것과 같이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용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데 널리 쓰이는 암호화 파생 유형 방식들이죠. 갤럭시 디지털 암호화폐 옵션 계약 거래 출시 소식과 관련해서 해당 업체는 옵션 계약 거래 서비스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일종의 헤징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블록미디어 기사인데요. 프랑스가 리브라 규제를 위한 G7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21일 현지 시간 21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프랑스가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진 7개국 G7 태스크포스 구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중앙은행의 빌레로이 드갈로 총재는요. 혁신의 개방과 규제가 확실하게 결합되는 것을 원하고 이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요. 페이스북이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리브라가 주권화폐처럼 되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백서 발표를 계기로 프랑스 등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자금세탁 방지법, 또 소비자 보호 규정 등 규제사항들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새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적 이득과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요.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리브라의 개발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2019년 6월 비트코인 선물 0.33% 상승한 9,100달러 선에 머물고 있고요. CME 거래소는 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CME 거래소 6월 비트코인 선물 4.05% 상승한 만 15달러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황 살펴보시더라도 하락하고 있는 하위 알트코인들도 많이 보이긴 하지만 상위 알트코인 또 비트코인까지 대부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초록불을 형성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더리움의 6%대 상승세, 또 바이낸스의 5%대, 비트코인 캐시의 4%대 상승세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9,900달러를 돌파하면서 만 달러를 언제 넘어설 것인지 지금 계속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주말이 또 시작이 됐는데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내일도 어김없이 다양한 이슈들 또 업계 소식들 잘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